먼저 자르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사진을 불러오고 나서 자르기 메뉴를 클릭한 후에 원형 자르기에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자르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신 후에 엔터를 치시면 동그랗게 사진이 잘라집니다. 다시 되돌려 놓고요. 이번에는 정원을 만들어 볼게요. 자르기를 클릭하고 아래쪽에 1대1을 클릭해서 선택하신 후에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동그란 정원을 만들 수 있어요. 엔터를 치면 동그래지죠?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라 새로운 이미지를 동그랗게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N을 클릭하고 이미지 크기를 설정해 준 다음에 배경색을 클릭하고요. 배경색을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보드에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네모난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자, 이제 방금 전에 배웠던 자르기 기능을 사용해서 얘를 동그랗게 잘라주면 됩니다. 클릭하고요. 원형 자르기 1대1 클릭하고 나서 테두리 선 바깥쪽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끝까지 당기세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동그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을 불러오고 나서 우측 상단에서 액자를 클릭한 후에 테두리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옵션들 중에서 얘를 선택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선택이 됐죠? 자, 여기서 옵션을 조금만 건드려 주면 흰색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배경 불투명도에서 슬라이더를 가장 왼쪽으로 당겨 주세요. 자, 그렇게 하면 배경의 흰 부분이 투명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스트로크 부분을 완전히 왼쪽으로 당겨 주시면 동그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엔터를 치면 이렇게 사진이 동그랗게 바뀌어요. 먼저 컨트롤 N을 누르고요.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액자를 클릭하고 테두리에서 이 옵션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트로크는 가장 왼쪽으로 당기시고요. 불투명도도 이렇게 돼 있다면 가장 왼쪽으로 당겨주세요. 이제 엔터를 치시면 새로운 이미지를 동그랗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액자 기능을 이용해서 동그란 이미지를 만들 때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이미지가 됐건 아니면 사진이 됐건 간에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라면 액자에서 정원도 만들 수 있고 또 타원도 만들 수 있지만 만약 사진이나 이미지가 이렇게 정사각형인 경우에는 액자 쪽에서는 타원형 이미지는 만들 수가 없어요. 타원을 클릭해도 이렇게 정원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 이미지를 타원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액자가 아니라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타원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자른 이미지를 저장하실 때는 파일 형식에서 반드시 PNG 또는 TIF 확장자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PNG로 먼저 저장을 할 거고요. 다시 TIF로 저장을 할 겁니다. 이쪽 미리 보기를 보시면 배경이 투명하게 저장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JPG로 저장을 해볼게요. JPG를 선택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미리 보기 보시면 테두리가 하얗게 돼 있죠? 마지막으로 GIF로 저장을 할 건데 제가 이미지 확장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GIF는 투명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되는지 해볼게요. 확장자에서 GIF를 선택하고 저장. 결과물을 보면 GIF도 JPG와 마찬가지로 테두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이미지를 저장하실 때는 반드시 확장자를 PNG 또는 TIF로 선택해 주셔야 돼요.